2015년에 유엔 총회가 SDG를 이제 채택을 했고 국제사회가 이거를 실천하자고 모두 이제 모여서 다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는 그 촛불 시위, 탄핵 시위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갑자기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국제사회 흐름과 같이 발맞춰서 하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2017년이죠.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게 SDG 계획도 세우곤 했는데,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에 굉장히 남북관계 안 좋았고 북미관계도 핵 위협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잖아요. 근데 이게 전환이 되면서 평화 무드로 이렇게 가게 됐고, 그러면서 남북관계, 그 다음에 북미 관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SDG보다는 이런 비핵화라든지 평화 안보 문제가 큰 화두로 있었고, 그래서 사실 SDG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남북관계가 약간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그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는 이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그렇게 하게 되면서 SDG에 대한 관심을 최근에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구체적인 뭐 어떤 성과 있는 건 아니지만은, 그래서 SDG를 저희가 볼 때,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의 발전이 SDG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런 어떤 큰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적어봤고요. 나중에 비핵화가 잘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SDG를 매개로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전략 계획은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이런 SDG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연결해서 나중에 그 긴 안목을 가지고 그 한반도의 평화와 이런 그 경제 협력을 구상을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 표는 이 SDSN이라는 국제 그 제프리 삭스 교수가 주도해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 해법이라고 솔루션 네트워크라는 데입니다. 여기서 UN SDG가 채택됐을 때 글로벌 지표를 만들었거든요. 이 글로벌 지표에 따라서 전 세계 165개국을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평가를 했어요.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색깔도 만들었습니다. 초록색, 노란색, 주황색, 빨간색. 빨간색,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도 있죠. 화살표가 잘 되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다 했는데,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2021년의 평가인데 그 위에가 한국이고 밑에가 북한인데, 한국은 초록색이 하나고, 보세요, 노란색이 몇 개죠? 노란색이 다섯 개고 주황색이 네 개가 있고 빨간색이 여섯 개입니다. 그렇죠? 자, 북한은 어떨까요? 북한은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초록색이 3개예요. 초록색이 3개고 빨간색이 6개고 노란색이 하나고 주황색 2개, 회색이 2개가 3개가 있습니다. 회색이 있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. 자,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북한이 초록색이 3개예요. 근데 남북한이 공통으로 초록색이 뭐냐면 4번 교육입니다. 역시 남북한이 체제는 달라도 교육열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. 그거는 괜찮은데, 자, 북한이 초록색인 게 12번하고 13번이죠. 자, 12번은 생산소비죠. 그거는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,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북한은 사실 생산할 게 없죠. 경제가 발전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북한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.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후위기입니다. 13번은 기후위기예요. 기후위기는 결국에는 산업화의 결과잖아요.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대부분 빨간 날은 어디냐면 미국, 유럽 국가들입니다.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염시킨 게 없어요. 산업이 개발 안 됐기 때문에. 북한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.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,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국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남북협력에서 SDG의 그 기본 취지는 뭐냐면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,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DG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료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그 UN의 개발 계획, 그러니까 북한과 UN이 어떻게 SDG를 매개로 협력 계획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